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한지는 옛 기록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역사가 깊고 품질이 우수한데요. 이를 알리기 위한 지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한지문화재가 3년 만에 온전히 대면 축제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델로 서는 한지 패션쇼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는 오래전부터 원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옛 지도에도 나타납니다. 당나무밭이 많은 지역을 당나무 저자를 써서 저전동면이라고 불렀고, 현재는 당나무가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호저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지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원주 한지를 제작하는 곳도 쓰는 곳도 줄어드는 상황. 견고한 품질을 자랑하는 원주 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원주 한지 문화재를 통해 한지가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동시에 원주를 알립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원주 한지 문화재는 3년 만에 온전히 대면 축제로 열립니다. 개막을 앞두고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3천여 개의 시민들이 만든 한지 등은 밤에는 이곳을 비출 예정입니다. 한지 패션쇼에 참가하는 시민 모델은 원주 한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한지라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의잖아요. 정의로 이렇게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엔 한지를 직접 떠볼 수도 있고 소원을 이뤄주는 한지 등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지문화재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원주 한지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탄탄하고 바탕이 충실하면 세계인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300여 색상의 그 다양한 컬러풀한 원주 한지, 그래서 한지 공예나 현대미술에 잘 응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종이가 원주 한지다. 축제 측은 3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행사인 만큼 10일간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아입니다.